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응급실이 지금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정부가 뭐라도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이제 군의관들을 차출해가지고 군의관들 가운데서 응급의학과에 이름 속하신 분의 여분이 5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명 군의관 가운데 5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응급의학과 출신의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진료과의 전문의들도 다 차출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1일 브리핑에서 9월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 공보위를 포함해서 235명을 이제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운데서 이제 응급의학과 출신들은 몇 안 되겠죠. 몇 안 되는데 정부가 하도 이제 다급하니까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 제기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정부 관리는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이게 409개 응급실 가운데 99%다. 그렇지만 409개 가운데 300개는 본래 전공의가 없었으니까 전문의가 이런 담당하는 거니까 실제로 정부가 109개 응급실 가운데 몇 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9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27개가 병상을 축소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73.4%다.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국회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국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료일 것이고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좋게 단장해서 국회의원한테 여러분들 제시를 했겠죠. 국회의원한테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은 사태 이전에 910명이 여러분들 응급의료실에 근무를 한 겁니다. 전공이 580명 전문의 330명 그게 여러분 513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43%가 떠난 겁니다. 얼추 50%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국민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얼추 50%가 줄어드는 겁니다. 910명이 513명으로 전공의가 580명에서 55명으로 줄었고 전문의가 330명에서 45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43%가 떠난 것은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에 비유하게 되면은 응급의료실이 이런 100명이 돌아갔는데 100명 가운데 50% 이런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43%가. 그 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바로 뭐가 이런 문제입니까? 배후 진료과 여러분들 의료 역량이 떨어졌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0.5 50% 가동 뒤가 50% 0.5게 되면 곱하면 0.2요. 진료 역량의 응급실의 진료 역량이 25%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박민수 차관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매사를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과학으로 이름 처리해봐라. 잘 해봐야 응급실이 지금 현재 역량이 50%다. 그럼 배후 진료과를 잘 쳐봐야 50%가 치더라도 현재 응급실 치료 역량이 0.25 25%밖에 안 된다. 대충 다 때우는 겁니다. 대충. 문과 출신들이 이런 행패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대충 뭐 이렇게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끔찍하게 났습니다. 기사가 나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 기사 같으면은 의사들 나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 줄을 이었을 건데 거의 없습니다. 이 보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응급실 전문의만 필요합니까? 야간에 당직을 설 수 있는 배후 전문 의료진이 인력이 없는데 배후 의료 지원이 안 되니까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부인과 당직이가 없는데 응급실을 어떻게 산모를 받아 조치를 취합니까? 조선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하면 응급실에 돌아간다 생각하는 정말 공무원다운 생각입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응급실을 왔는데 외과 의사는 없고 호흡기 내과 의사가 당직을 쓰면 그 맹장이 터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119 구급대는 충수염과 복막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허수아비처럼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좀먹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예리하게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응급실은 의사들 중에서도 응급의학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일반 내과 외과 전문의도 응급상황 대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진료과 군의관을 투입한다고요? 복지부 대책의 엉망진창입니다. 사람들이 조선기사에 대해서 이름들 수백 개 이름들 댓글을 남겼는데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군의관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안과 군의관이 응급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응급실에 의사만 배치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 관련 자리에 복지 관련 공무원 갖다 놓으면 바로 업무가 돌아갑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대충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는 겁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군의관 수천 명을 응급실로 배치한다 한들 응급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전공 군의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할 게 있습니까? 잘못 손을 대면 의료사고가 나서 인생을 쪽박자게 되는 겁니다. 군의관과 공보위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을 진료공병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인과 정부가 그렇게 부러지는 지방의료의 시골 사람들은 아파서 목숨 잃어도 괜찮습니까? 응급실은 응급의료를 행하는 곳입니다. 응급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의관을 응급실에서 무슨 쓸모가 있다고 왜 자꾸 응급실로 꾸역꾸역 밀어넣는 겁니까? 파견 나온 군의관들 응급실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환자들 혹시 손이라도 댔다면 무슨 소송에 임할 될 겁니다. 해결하려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대한민국의 의료체제의 강점이었던 의사 수는 적고 전문의는 많고 의료 수가 낮은 거고 그런데 소송 등의 위험 대책과 낮은 수가를 운영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낮은 수가를 고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응급의료과와 같은 필수과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응급실 폐쇄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5년에 외과의사분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낮은 수가, 적은 의사수, 많은 전문의로 대한민국 여러분들 의료체계가 돌아왔는데 소송이 여러분들 급증하고 수가는 낮고 하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면 젊은 의사들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의관을 투입하고 며칠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정도를 걷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땜질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사건을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이 파견돼 가지고 혹시 이런 그 군의관이 자기가 볼 수 없는 분야의 환자를 다루다가 사건이라고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일파만파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2년 인턴제 도입 그리고 여러분들 개원 면허제 이런 것 되면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영식께서 인턴 때 자비를만 시키는데 자비를 2년만큼이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